영적 환상 보는 것. 한방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.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. 사도행전 16장 9에서 10절. 성령인도 받는 것의 또 한 가지 방법은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.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. 환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보는 그림들 또는 영상들을 말해요. 이러한 그림이나 영상은 잘 잊혀지지 않고 뚜렷이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. 여러분이 환상으로 인도받을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해요. 환상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. 제대로 된 그림을 봐서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보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봐야 해요. 이 환상이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말이에요. 또한 환상을 볼 때 여러분의 느낌도 매일 중요해요. 보이는 그림이 안 좋은 상황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의 느낌이 좋았다면 그 환상은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환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환상을 보게 된다면 주님께 물어보고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,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께 꼭 물어보세요. 함께 고백하겠습니다. 시작! 함께 고백해요. 나는 바울처럼 환상으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.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. 시작! 함께 고백해요. 나는 바울처럼 환상으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. 할렐루야! 아멘!